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원플러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트위드 O7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블루스, 컨트리, 록 연주자 모두가 탐내는 팬더 트위드 스타일 앰프는 출시 이후 유명 뮤지션의 라이브 및 스튜디오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운드와 볼륨감 있는 진공관 브레이크업을 통해 키스 리처드, 에릭 클랩튼, 닐 영, 조 보나마스와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의 앨범과 라이브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트위드 스타일 앰프의 전설적인 톤을 완벽하게 재현한 원플러의 트위드 O7 리미티드 에디션은 다양한 사운드 톤 팔레트를 제공하며 뮤지션들에게 큰 음악적 영감을 선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플러가 앰프 복합, 물론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있었던 그죠? 이 주제지만 앰프 복각 사운드 누가 진짜 비슷하게 만드느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을 트위드 O7로 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서 어떻게 구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죠. 원플러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원플러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 들어왔고요. 저희가 공수를 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운드 얼마나 압도적일지 저희에게 항상 그 신뢰를 줬던 그죠. 원플러의 트위드 O7은 어떨지 한번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미들, 트래블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하고요.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토글 스위치, 노멀, 브라이트, 링크드 모드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트윈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자, 노멀 채널부터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채널을 변경을 해서 브라이트 채널 먼저 들어보고 만약에 여기서 쏘는 소리가 많이 나오면 톤을 조금 줄여보도록 네. 할게요. 제가 이 이펙터 타임즈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펙터들이 정말 많은 이펙터들 천 개 가까이 되는 이펙터들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정말 흐름이 달라지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전에는 제가 이런 앰프 복각 스타일의 이펙터 그리고 잘 만들어진 이펙터가 나올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앰프가 할 수 있는 사운드랑 이펙터가 만들 수 있는 사운드가 분명히 경계선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그 경계선이 정말 많이 허물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제 UAFX라든지 뭐 TC 일렉트로닉에서 나온 이 앰프 페달형 앰프 들도 굉장히 뛰어나고 멋있는 사운드를 갖추고 있지만은 이해를 조금 하고 학습을 하지 않으면 좀 다 사용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셨던 연주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친구는 그냥 앰프에다 직결해가지고 푹 꽂고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연주자들이 또 기대를 왔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요런데 만약에 사운드가 확 뒤진다 그럼 아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절로 가야 되는구나 하겠지만 정말 완벽한 대안을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노멀 채널에서 게인을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게인 이게 제가 생각한 네. 것처럼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지글지글 끓고 있죠. 앰프 브레이크업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반대로 게인을 많이 줄이고 믹스를 좀 높여서 볼륨을 제가 조절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풀 게인 4까지 올려서 한번 들어볼게요. 쓸 것 같은데요? 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거 역시 진짜 멋있네요. 이 시리즈가 한 대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블랙 유고를 다뤄볼 텐데 일단은 이 트위드 오칠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진짜라고 있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드림 유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드로우 55라든지 이렇게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이펙트 하나 딱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좀 더 넓은 바리에이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봤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어, 네. 은총 씨 먼저 이 트위드 오칠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한줄 평을 드리면 일단 좀 사전에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원플러가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균 이상 진행. 네. 그리고 우리가 공연장 무대 올라가서 그 이펙터 고장이 났을 네. 때 그 공연사 측에서 저희가 페달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원플러가 있다면 다른 그냥 갖고 가도 된다. 그냥 원플러를 믿고 써라 라고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저번 시간에 제이로켓과 사실은 좀 같은 결인 것 같아요. 그 현피디님이 그런 말씀했고 제이로켓은 계속 흐른다. 네? 괜찮아. 원플러도 흐르고 있다. 심지어 빠른 속도로. 네, 빠른 속도. 그리고 어쨌든 한 주평은 원플러도 흐르고 있다 이렇게 드리고요. 이게 그리고 저는 원플러가 약간 좀 그게 있었거든요. 좋은데 항상 그 뭐라 해야 될까 어떠한 영역을 괜히 넘어가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약간 안전빵 네? 같은 페달을 만드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갔네요. 얘는 갔어. 갔고 그 요즘 이제 앰프 시뮬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달 보드 위에 앰프 하나 올린다 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런 페달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페달 중에서 그 사운드를 복각해서 네가 쓰는 앰프를 그런 톤으로 만들어줄게 하는 거에서는 지금 가장 멀리 오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이거 괜히 그 리미티드 에디션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괜히 그 공홈에서만 일부러 그렇게 딱 락을 걸어서 여기서만 구입할 수 있게 한 게 이유가 있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앰프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완벽해지고 있다. 이 페달 형태의 팬더 앰프들 사운드를 복각해서 만들어낸 이런 페달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치열하게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완성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원플러는 요 제품으로 인해 제일 앞서서 그 변화의 이 무드를 만들어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네.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원플러의 이 앰프 복각 리미티드 에디션 시리즈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